쌍콤해. 안녕. 배경이 엄청 이색적이죠? 저는 지금 현재 푸켓에 와 있고요.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서 벌써 세 번째 찍게 되는 What's in my carry요? 제가 짐 싸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워낙에 맥시멀리스트 찐 보부상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정말 많이 챙겨 다니고요. 제가 나름 10대 때부터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만의 짐 싸는 노하우라던가 짐을 좀 쌀 때 도움될 만한 꿀템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더운 나라 올 때 제가 어떤 물건을 갖고 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싹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 메인백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건 제가 패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좀 고프코어 느낌이 나는 아주 캐주얼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아주 귀여운 요 벤시몬의 토끼 키링을 같이 메고 왔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빠르게 뭐가 있는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딱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제 메이크업 백입니다. 저는 여행 갈 때 무조건 이 3C 메이크업백을 챙기는데요. 이렇게 쫘라락 저의 메이크업 도구들이 나옵니다. 사실 안에 제품들은 한 70% 정도는 원래 있던 애들이고 한 30% 정도만 더운 나라 갈 때 필요할 만한 뽀송한 쿠션이라던가 아니면 좀 쨍한 색감의 아이섀도우, 립들 이런 것만 조금씩 바꿨지 거의 비슷해요. 화장품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핸드캐리를 하고 저는 와서도 편집을 살짝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이패드. 이 아이패드는 저 오빠랑 뭐 해변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수영장이 있을 때 밖에서 이걸로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이럴 겸 하나 그냥 챙겨왔어요. 에어팟 맥스도 챙겼습니다. 비행기 소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노이즈 캔슬링 돼서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좀 작은 파우치. 이 안에 뭐 여권, 태국 돈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에어팟 맥스 말고 이렇게 작은 에어팟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손소독제. 손에 뿌려가면서 손소독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 마지막 아이워크 보조 배터리. 이렇게 부피 작은 보조 배터리는 여행 다닐 때 꼭꼭 필요하더라고요. 보조 배터리 풀 충전해서 가지고 나가면 하루 동안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는 꼭 갖고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랑 배터리까지 같이 해서 가방에 넣어왔어요. 배낭 하나쯤 있으면 여행지에서 여기저기 쓰기가 편해가지고 하나쯤은 꼭 챙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 메쉬망에 갖고 온 애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손에 잡힌 거 요거 향수 공병인데요. 전 나라마다 주는 그 이미지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푸켓은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자연이고 조금은 가볍지만 좀 싱그럽고 향긋한 향을 챙겨오고 싶었어요. 요 르라보의 베르가못을 여기 향수 공병에 담아왔어요. 이 브랜드는 향수를 옮겨 담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고 그리고 분사력도 엄청 좋은 편이에요. 조그만하게 향수 공병 찾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 퍼퓸팟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쓸일 없지만 혹시 몰라 병에 걸려서 마스크 한 6장 저랑 오빠 거 다 챙겨왔고요.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이런 더운 날에 놀러오면 옷을 많이 바꿔입는 것보다 저는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연출하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저 그냥 집에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런 금색 하트 목걸이부터 진주 목걸이도 챙겨왔고요. 각종 실버 계열의 뭐 반지, 귀걸이, 이어커프 다 챙겨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이게 벨리 주얼리라고 해서 목걸이는 목에 거는 거고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배에 거는 주얼리인 거예요. 외국 언니들 사진 보면 비키니 딱 입고 선글라스 끼고 요 벨리 주얼리를 딱 활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출을 해보려고 요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이템도 그래서 요렇게 야무지게 챙겨왔어요. 그리고 요거 꼭 필요한 니플 패치입니다. 워낙에 더운 날이기 때문에 좀 탑이나 나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왔거든요. 그럴 때 속옷끝 보이면 그러니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니플 패치 그리고 편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거울도 챙겨왔어요. 그럼 이제 메인 짐을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아주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여기는 옷칸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외의 것들을 담은대요. 저는 보면 다 파우치화를 시켜서 그때마다 파우치 열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먼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다 묶어버려서 파우치별로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먼저 이 파우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는 이제 모자와 가방들을 넣은 파우치입니다. 가방은 아까 그 배낭,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미니백 들고 왔어요. 이건 세이모운드 제품인데 미니백 치고도 굉장히 수납력이 좋게 나와서 요런 거는 여행 다닐 때 크로스백으로 한 개 딱 메고 여기저기 작은 소지품들 넣을 수 있어서 완전 딱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이거 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진을 찍을 때는 진짜 무조건 색감이 있는 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혹은 나는 약간 컬러풀하게 옷 코디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백 하나 챙겨가는 것도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짠! 요거 완전 귀엽죠? 이건 진짜 초초초초 미니백인데 그냥 쑥쑥 카드키, 그리고 중요한 뭐 돈 정도, 그리고 립 하나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용으로 완전 요 미니백 있으면 여기저기 유용할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이건 아카이브 에프의 크로스백인데요. 이건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도 너무너무 잘 써서 또 가지고 오게 됐어요. 보이는 것처럼 엄청 슬림하고 가벼워요. 워낙에 저는 많이 챙겨다니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렇게 가방도 다섯 개를 챙겨왔는데 여러분들은 배낭 하나랑 미니백 하나만 있어도 정말 5박 7일은 충분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자 러버잖아요. 지금 요거 쓰고 있는 이 모자 하나 가지고 왔고, 이거는 뭐 해변가에서나 아니면은 비키니랑 같이 수영장에서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짠! 너무 예쁜 요거 자크미스 버킷햇. 진짜 그 해변가에서 쓰면 완전 감성 폭발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그 다음에 밝은 거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어두운 모자 하나 또 챙겼어요. 둘 다 버킷이니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캔모자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킷햇 하나에 캔모자 하나 정도 쓰면 또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요거는 이제 스크런치들이랑 집게핀 가지고 왔는데요. 딱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색감들이 아주 화려하고 밝고 요런 애들로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 이것도 빠질 수 없죠. 저의 중요한 영양제들. 싹 다 영양제예요. 너무 귀엽지 않냐고. 딱 6일치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있는 5박 7일 동안 아주아주 아주 딱 맞게 이걸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챙겨 먹는 이제 오스몰이나 콜라겐, 요거 푸푸엔자임 효소도 챙겼고, 요거 혹시나 화장실에 못 갈 수도 있을까봐 요거 근거 기반 콜레스테롤 쾌변 요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야무지게 담아서 파우치에 넣어왔고요. 선글라스 빠질 수 없죠. 선글라스는 제가 총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더운 나라 갈 때는 꼭 가지고 다니는 모델이거든요. 요거 쓰면 얼마나 예쁘다고. 이건 약간 기본 검정 선글라스인데요. 위에 프레임이 싹 하고 올라간 캐다이 형태라서 조금 좀 시크해 보이고 좀 간지나 보이는. 이제 검정색이 두 개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컬러 선글라스가 나와야 된다. 베이지 컬러? 예, 선글라스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런 컬러 선글라스는 사진 찍을 때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정 선글라스 하나, 이런 컬러 선글라스 하나씩 챙겨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뭘까요? 바로 비키니입니다. 저는 이 플로리다 티켓에 아주 예쁜 보라색에 꽃이 들어가 있는 이 비키니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모코블링의 비키니인데 살짝 배를 반 정도 가려주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배가 많이 나왔다 한날은 이걸 입고, 아침 수영을 할 때 배가 쏙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입고 수영을 하려고요. 딱 두 개를 챙겨왔는데 여기서 좀 예쁜 수영복 있으면 원피스로 된 거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수영복을 가지고 올 때는 여분의 이런 방수 파우치 무조건 하나 챙겨오세요. 스노클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키니 위에 옷 같은 거 걸쳐 입을 때 옷이 젖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그냥 들고 다니기 엄청 찝찝하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여분의 파우치 있으면 여기에 넣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파우치는 꼭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요 귀여운 파우치는 각종 렌즈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눈이 안 좋기도 하고 플러스 컬러 렌즈 예쁜 거 끼면 사진도 잘 나고 뭔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비비링 브라운 하나 챙겼고, 요건 오렌지의 원데이 아이니크 내추럴 데이 브라운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두 개 다른 스타일로 챙겼어요. 혹시 몰라서 리뉴. 그리고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인공 눈물도 10개나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캐릭터 파우치에 담아왔고요. 누가 봐도 딱 스킨케어 파우치 같죠? 무조건 선크림을 맨날 많이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챙겨왔고, 피부가 따갑다 할 때 발라줄 수 있는 수딩 젤, 이런 겔 타입으로 돼 있는 큰 대용량 하나 챙겨왔어요. 어쨌든 너무 습도가 높기도 하고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무겁거나 리치하다거나 수분감이 너무 과한 애들은 발라봤자 무용지물이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산뜻하고 최대한 가벼운 거,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오를 걸 대비해서 모공 관련 아니면은 진정 관련 이런 라인들로 전체적으로 챙겼습니다. 내 성난 얼굴, 붉어진 얼굴을 좀 가라앉혀줄 수 있는 그런 진정 팩들, 시트팩이 좋겠다 해서 그 공항 면세점에서 이 닥터자르트 1+1이 아니라 20+20으로 해서 이 진정 라인으로 4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랑 오빠랑 이제 하루에 1팩은 무조건 하고 2팩 하는 날도 있거든요. 좀 덥고 습한 나라 오실 때는 무조건 진정시킬 수 있는 거, 내 피부 열감을 낮출 수 있는 팩들로 준비해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신발은 총 5개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많이 신고 있는 요 슬리퍼, 그냥 슬리퍼나 쪼리, 샌들 요런 걸 제일 많이 신어서 저도 이 슬리퍼 주구장창 신고 있고요. 살짝 꾸미고 싶을 때 신는 샌들, 여름용 샌들 하나. 이건 여기서 운동 갈 때 아니면 좀 밖에 오래 걸어 다녀야 되는 일정이 있을 때 신으려고 조단 로우 운동화도 하나 챙겨왔고요. 그리고 요런 로퍼도 하나 챙겼습니다. 간편하게 신기도 좋고 엄청 가볍기 때문에 활동성도 좋아서 요런 로퍼도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책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 거 아니고 오빠 건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수영장이나 좀 하루 쟁일 숙소에서 쉬는 날 있죠. 그럴 때 읽으려고 책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옷칸입니다. 정말 정말 꿀템 발견했다고 보여드렸던 브랜든의 압축 파우치인데요. 저는 스몰 두 개, 라지 하나 이렇게 조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진짜 실제로 여행을 와보니까 정말 정말 좋아요. 우선 여기 스몰 파우치를 열어보면 여기는 운동복칸. 여기서 제가 막 요가도 하고 짐도 가고 그러거든요. 운동복 같은 거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요 스몰 파우치 안에 한 10개 정도는 그냥 싹 다 들어가고요. 여기 반대편 자크를 열어보면 여기에는 이제 속옷들, 양말은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왔거든요. 운동을 자주 할 것 같아서 운동용 양말을 따로 챙기느라 조금 가짓수가 많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속옷들은 5박 7일을 간다 그러면 7일치를 다 챙겨와요. 여기서는 뭐 세탁을 맡길 수도 없고 여기는 습도가 너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팬티 7개, 무조건 브라 7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내가 속옷까지 일일이 보여드리긴 조금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잠옷은 두 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반팔 반바지 파자마고요. 이 땡땡이 네이비 파자마는 아주 얇거든요. 혹시 몰라서 반팔 세트 하나, 긴팔 세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숙소 안에서 생활할 때 입으려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지만. 그리고 반대편은 짠! 세레니의 반팔 반바지인데 약간 이런 수건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수건 재질이 습도 높은 나라에 갖고 오기 너무너무 좋아요. 땀 같은 것도 좀 빨리 마르고 혹시나 비키니 위에다가 걸쳐 입기에도 아주 좋고, 이건 색감도 너무 귀엽고 뭔가 활동하기 엄청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탑들이에요. 아무래도 더운 나라라서 나시나 탑들을 가장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라지 사이즈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병 때문에 가디건 3개, 긴 바지 막 2개, 긴 치마 2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네버 입으면 그거는 그냥 내 스스로 나가자마자 5초 만에 우리 땀범벅 한번 돼볼까 싶어서 그냥 입고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좀 오늘 파인다이닝 간다, 좀 이렇게 고급 식당 가서 에어컨이 막 빵빵 나온다 이런 데 아니고서 밖을 돌아다닐 때는 긴팔 긴바지 절대 노노, 절대 안 돼. 대신에 이런 거는 조금 용이한 것 같아요. 이런 컬러 셔츠들, 이런 거는 비키니 위에 뭐 해변가를 가거나 수영장을 갈 때 그냥 일반 옷을 입으면 다 젖어버리니까 이렇게 박시한 셔츠 걸쳐주는 게 좋더라고요.
요런 흰색 아주 얇은 셔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해변가 갔을 때 진짜 쓱 하나 걸쳐주기 좋고 또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흰색 셔츠에 비키니 안에 입은 거 그 룩이 또 조금 예쁘거든요. 저는 이번에 사실 동남아로 올 때 나 이러이러한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미리 레퍼런스 같은 거를 생각해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요 화이트 셔츠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긴 블랙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챙겨왔어요. 식당을 갈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돌아다니기에는 이런 원피스가 가장 편하고 가장 입고 벗기 좋고 이런 반바지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아이보리 하나만 챙겨왔는데 청바지나 블랙 팬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것도 세레니의 크롭 기장에 컬러가 아주 예쁜 수건 재질의 가디건이거든요. 무조건 여행 왔을 때는 쨍한 색감의 옷들을 많이 가져오는 게 사진 남겼을 때 무조건 예쁘다. 이게 약간 어깨 보이는 오프숄더 타입의 가디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흰색 탑 하나 입고 얘 매치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컬러 예쁜 상이나 아이템들 이런 거 챙겨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싹 다 저의 캐리어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고요. 대신 제가 짐을 어떤 식으로 싸는지 더운 나라 갈 때는 뭐 요런 걸 챙겨가면 좋다더라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타이 음식을 그랩으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올 때가 다 됐는데 그거 파시유 먹으면서 맥주랑 저기 밖에서 캬악 하고 마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주 힐링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한국에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